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6500 XT 리뷰였는데요. 일단 해명 좀 하고 갑시다. 아직도 모르신 분들인데 저는 돈을 받고 리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가끔 제품은 빌려가지고 쓰고 다시 반납 정도는 하는데요. 보통 한 50% 이상 제 돈으로 사서 리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생방에서 6500XT 살만하다고 막 선동을 했어요. 솔직히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조 저 역시 동팔이네 어쩔 수 없네 그런데 동팔이는 일단 맞아요. 동네에서 컴퓨터 파는 컴팔이기 때문에 동팔이는 맞는데 그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동을 한 겁니다. 일단 오늘 영상 한번 보고 생각을 고쳐 잡든지 아니면 여전히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든지 마음껏 하셔도 좋은데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정리한 거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 봤던 영상 프레임을 정리해봤는데요. GTX 1650 이게 1060 3기가랑 성능이 비슷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6500XT를 PCI 4.0에서 돌렸을 때 과연 성능 차이 안 볼까요? 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영상이 제대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6500은 얘 기본 클럭이 2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50 같은 경우는 뭐 1800에서 1900 사이로 움직이죠. 그다 보니 6500이 1650하고 거의 똑같은 클럭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클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프레임이 안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롤 같은 건 매우 저사양 게임이라서 사실 클럭도 잘 안 올라가고 로드율도 별로 안 잡히더라고요. 이 게임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낮게 나왔어요. 1650 대비. 근데 오버워치처럼 이제 어느 정도 갈구기 시작한 최적화가 아주 잘 된 게임에서는 분명히 6500XT가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소, 평균, 둘 다요. 평균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봐도 무방할 정도 차이가 나요. 배 같은 경우에도 평균 잘 나오죠. 최소는 조금 처지는 거 볼 수 있지만 이건 오차 범위라고 봐요.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소는 비슷한데 평균은 조금 더 잘 나와요. 성수지 토탈로는 둘 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고 세오튼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좀 더 잘 나오고 GTA만 이상한 게 좀 많이 까지긴 했는데 이거는 두 번, 세 번째니까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소 프레임 좀 출렁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평균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할게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최소 평균이 잘 나옵니다. 이래 보면은 1650은 감히 6500XT한테 덤비기는 좀 체급 차이가 난다. 한 15%에서 20% 가까이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저거 PCI 3.0으로 돌리면은 레인이 4레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역폭이 부족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국내에서 자주 하는 게임 네 가지를 한번 보죠. 자, PCI 3.0으로 돌렸어요. 저는 물리적으로 3.0인 메인보드를 구해서 밑에 꽂았습니다. 그 N-A가 그렇거든요. B660. 근데 일단 롤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배그도 별 차이가 배그가 참 오버워치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배그는 좀 처지는 게 보여요. 배그는 한 4% 처집니다. 최소고 평균은 다 까지네요. 로스트아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상구 토탈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오틈은 근데 좀 큰 편으로 까집니다. 이 정도 8%이기 때문에 꽤 큰 편으로 까져요. GTA 같은 경우에도 6%이기 때문에 꽤나 큰 편으로 까진다고 볼 수 있어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미묘하게 까졌습니다. 물론 3%라서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게임에 따라 솔직히 많이 까질 수도 있고 덜 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 볼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사실 업그레이드 한다고 사신 분들 PCI 3.0 메인보드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PC를 이미 교체 시기에 왔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뭐 3600 쓰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1400 쓰시던 분들 아니면 뭐 9400 쓰신 분들 이런 분들 가지고 있는 글카는 보통은 이제 뭐 960이라든지 1060 아니면 뭐 RX570 뭐 좀 좋은 거 쓰신 분들은 뭐 970, 뭐 1070 이런 거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하고 저 6500XT는 성차이 거의 없습니다. 글카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임시를 바꾸는 게 아닌 이상은 저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6500XT는 신규 구매자를 노리고 나온 겁니다. 신규 구매자는 보통 뭐 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12100 아니면 12400이겠죠? 12100 아니면 12400에 H610 보드 쓴다고 PCI 4.0이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특별한 기존 극화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대체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대여폭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게임도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게임도 있고 뭐 차이가 있는 게임도 있는데 국내 인기 게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로스트아크를 추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난 그건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불편한 게임이 있겠지만 그 게임이 어떤 건지 잘 찾아보시고 그런 게임만 피하면 됩니다. 그 특정 게임이 뭐 F1 2021이나 토탈워 사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둠 이터널, 포르자 5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은 게임 있겠지만 다 조사는 못했어요. 하여튼 이게 전부 다난 제대로 안 즐기는 게임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660랑 1660이랑 성능은 어떤가요? 1660 보면은 1660이 좋아요. 뭐볼 필요도 없어요. 롤도 이기고 오버워치는 비슷하게 나오던데, 뭐 드라이브 패치로 좀더 올라간지 몰라도 베타로 돌렸던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옵션 두 번, 세번 다시 확인했어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1660이 잘 나오고, 로아도 1660이 잘 나오고, 서우지 토탈워나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나 GTA5나 디비전은 비슷하네요. 빼고는 대부분 뭐다? 1660이 잘 나왔어요. 두 가지 정도 게임 빼고는 1660이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660이 더 좋은 제품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차이 나는데요? 한 십몇 프로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11%, 12%그 정도로 1660이 더 뛰어난 제품입니다. 물론 어느 게임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 편차는 커지고 좁아지고 하겠지만 어쨌든 6500XT가 1660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6500XT의 성능은 딱 어느 정도인데요? 1060 6기가나 5500XT 요 사이쯤 있습니다. 결국 6500XT가 가장 욕먹는 거는 6500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기 약간 부끄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그냥 6400 붙여 나왔으면은 그래 뭐 전세대 5500보다는 원래 네이밍적으로 한 단계 아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6500에 XT를 뺐으면, 보통 하급 제품은 그렇게 네이밍하거든요, AMD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유저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5500XT보다도 낮은 성능으로 혹은 같은 성능으로 6500XT가 나왔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제 좀 이해를 할수 없는 노릇이겠죠. 그다 보니 조금 더 분노에 차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러면 올라갔는데 성능은 안 올라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한 제품은 파워쿨러 제품인데, 이 파워쿨러 제품 테스트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량 얼마 안 되더라고요. 100W 채안 되더라고요, 그래픽카드 단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실내 온도 뭐 18도 정도에서 55도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제로팬도 잘 터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소음 수치도 별로 안 심합니다. 제가 지금 가계 소음이 38.5dB 정도인데 43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 정도면 진짜 신경이 안 쓰일 정도라고요. 그래서 6500XT는 저전력에 그 당장 PC를 이제 싸게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난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거 문제를 자꾸 삼는 거예요. 가진 코덱, 이제 4K H264, 뭐 265, 뭐 HEVC 혹은 AV1 디코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다 쓰는 건데요. 뭐 영상 편집한다든지 음악 편집하든지, 그러니까 인코딩 할 때,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화질 영상 있잖아요, 그걸 가속 기능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유튜브 본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이거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상방에서. 그러면 성조님 저거 유튜브 못 보거나 뭐 넷플릭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뭐 그래픽카드가 그 가속 기능을 못 쓰면은 그못 보는 건 아니고 CPU 부하가 좀 늘어날 뿐이겠죠. 그래, CPU가 좀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데 문제가 없어. 이게 지원 안 해도 여러분한테 보통 별 문제 없습니다. 저기 불편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6500으로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애매하다 생각해요. 작업으로 돈을 벌어먹고 산다면 좀더 좋은 그래픽카드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제 1번은 솔직히. 얘 라인업을 생각하면 1번은 크게 신경 쓰는 게 조금 이상해요. 아, 물론 뭐 진짜 뭐 예산 부족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낮은 등급에서 저런 걸 지원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있잖아요. PCI 3.0 자체 게임 따라 심각한 수준의 프레임 하락이 있는 거. 네. 이거는 인정을 할 만한데. 근데 저거 실 구매자들은 대부분 12100이나 12400이랑 같이 쓸 거고 H610보드 아니면 B660보드겠죠? 그 경우 뭐 4.0 지원하잖아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거 가지고 페널티 받을 사람은 이제 A510보드에 5600G 내장으로 버티고 있다가 나 외장 그래픽카드 싼 거 나왔으니까 저거 살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겠죠. 이런 사람들이나 페널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그 여러 커뮤니티에서 있잖아요. 문제 삼는 거 치고는 1번, 2번 둘 다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휩쓸리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들 싸게 컴 짜고 싶으면 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3번 XFR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일단 요건 놔두고 놓고요. 저장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 2월달 거 만들려고 준비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3050 이거 제가 임의로 넣는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305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십시오. 2060. 2060부터 자, 우리 GT710까지 그러니까 중간부터 바닥까지 한번 쭉 보죠. 가성비를 한번 봅시다. 6500XT 지금 특가가 275,000원이고요. 그냥 판매가가 370,000원입니다. 그러면 얘가 성능이 요쯤에 들어가거든요. 5500XT보다 살짝 못해요. 요쯤에 들어가는데 가성비 1등이죠. 그냥 가성비 1등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긁어도 1등입니다.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4,500원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4,500원. 얘 성능에다가 돈을 나누기 했어. 알지? 맞구나. 맞나? 하여튼간에 얘가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돈이 요 정도만 소비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이 적으면 적어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딴 것들은 막 9,000원, 만원 정도 해. 아, 여기 4,000차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아직 출시 안 된 3050이에요. 무시해도 되고요. 밑에 애들도 지금 1650이나 1950Ti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은 막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문제 많은 거 쓸 바에 1650을 쓰겠다. 1650이 지금 40만원이거든요. 이 40만원도 진짜 최저가 현금가로 잘 찾아봐야 40만원 나오는 거고 보통 얼마입니까? 42만원, 43만원이죠. 지금 검색해보십시오. 다 나와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쓸래요? 이거 쓸래요? 얘네 성능 차이 꽤 큰데?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느 거 쓸래요? 저는 6500 쓰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보통 내가 하는 게임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특가가 끝나면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37만 5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6천원대로 올라가요. 애매하죠. 이거 쓸 바에 돈 더 보태서 6600 쓰겠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건 하실 수 있어. 애매한데. 근데 지금 특가 살라는 사람들한테 야, 그거 왜 사는데? 사지 마라. 내 같으면 절대 안 산다 하는 거. 혹시 자기가 살려고 선동하는 겁니까? 27만 5천원이면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전에 제가 재작년에 12월 달에 1월 때, 2월 때 되면은 그래픽 카드 가격 확 오른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3070, 3080 가격 오를 거다. 그때 선동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선동했나요? 야, 이 그래픽 카드는 시간만 지나면 떨어지는데 그 동파리 말 믿고 사는 놈들 바보 아니냐 이러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두 배, 세 배 뛰었죠. 그때 그만 듣고 믿고 안 산 분들 손해 다 입었죠. 그렇게 우기신 분도 책임져줬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 좀 현실적인 선택을 원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십시오. 당장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어. PC 사고 싶다고. 근데 그분들한테 야, 저거 별로다 사지 말라 그러면은 그분들 무슨 그래픽카드 살 수 있는데요. 아, 뭐 130만원 주고 그러니까 본체 전체 뭐 1660 살까요? 1660 지금 70만원 하는데 아니면은 AS기간 끝나가는 1060 3기가 6기가 이걸 20만원 30만원 주고 살까요? 아니죠. 지금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가격이 모든 걸 영사하는 겁니다. 6500XT가 별로인 제품 맞아요. 네이밍도 잘못됐다 생각하고 5500보다 못하니까 PCI 4.0 단점 분명히 있고 인코더 디코더 지원하는 것도 많고 당연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격을 보니까 야, 이거 뭐 다른 애들보다 가성비가 두 배가 좋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특가를 놓친 분들은 이제 37만 원일 때는 고민을 좀 하시다가 그 RTX 3050 요거 특가도 아마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거 기다리십시오. 야, 누가 댓글 내리지 않았더라. 3050 특가한다 그러니까 광고하지 말라 그러는데 3050 특가한다는 게 어떻게 광고가 됩니까? 어느 브랜드에서 특가, 어느 페이지에서 할 거다. 이래야 광고가 되지. 정보를 주는데 댓글 좀 그만 거십시오. 와, 3050. 와, 좀, 내가 그 댓글 보고 좀 마음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여튼, 저는 어차피 이 3050이나 6500T를 물건을 들여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팔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 그 100만 원 미만의 견적 짤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좀 약점이 있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면 가격이 깡패라 살만하다. 요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6500XT의 리뷰를 마치고요.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동거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아니 그래 적어도 진짜 나는 저 가성비 보고도 별론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댓글에다가 제대로 된 근거를 한번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없다고 뭐 유튜브 감상 못 하나요? 아뭐 다들 뭐 8K 모니터 쓴거 아닐까 하네요. 저게 그 게임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진 게 이제 국내 인기 게임 혹시 10위 안에 들어가나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 선동을 하셔도 괜찮은데 저도 선동을 하는 편이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좀더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진짜 컵니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선동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물러갈게요. 여러분, 빠이빠이.